안녕하세요. 토아랑 도자기 공방입니다. 영상으로 배우는 도자기 네 번째 시간, 열리문 기법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입니다. 열리문은 흙을 섞어서 마블링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전토를 혼합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된 백자토, 청자토, 색점토를 순서대로 쌓아 올리고 다시 단면을 잘라내 어긋나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흙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때 반죽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마블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적당히 섞어줍니다. 이제 화분의 기본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서 반건조시킵니다. 먼저 굽을 만들겠습니다. 외형은 자름줄로 춤을 추듯이 잘라줍니다. 이제 속에 있는 점토를 파내겠습니다. 한 번에 다 파내려고 하다 보면 외부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두께를 만져보면서 조금씩 긁어주세요. 원하는 만큼 두께가 만들어지면 이제 바닥에 구멍을 뚫고 화분 입구를 긁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이용하여 다듬어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서늘한 곳에서 완전 건조를 시키고 초벌과 재벌 두 번 가마에 소성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열리문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본 마블링 무늬의 화분이었습니다. 더 다양하고 유용한 도자기 만들기 영상이 계속됩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으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아랑 도자기 공방의 영상으로 배우는 도자기였습니다.